찬란한 태양 아래 깊고 비밀스런 협곡을 소유한 것. 세계에서 가장 낮은 자연보호구역, 와디무지. 와디무집은 약 70km에 이르는 암석, 협곡, 절벽으로 이뤄진 광대한 계곡이다. 특별한 체험을 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와디무집으로 오라. 사막 한가운데서 펼쳐지는 특별한 체험. 절경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절벽을 따라 몸을 물에 맡기는 짜릿한 경험이 시작된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런 곳에서 함께한다면 정말 즐겁지 아니하겠는가? 계곡물에 발을 담그며 계속 나아가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신세계.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거침없이 계곡물로 뛰어드는 사람들. 사막 한가운데서 만끽하는 짜릿한 즐거움. 이곳 계곡물은 태양 때문에 따뜻하지만 물살의 세기는 무척 빠르다. 만만치 않은 코스. 이럴 땐 쉬는 것도 방법. 햇살을 온몸으로 즐기는 이들의 여유로움이 부럽다.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수심은 더욱더 깊어진다. 여기서부터는 줄의 위치에 이동해야 할 만큼 물살이 매우 빨라진다. 조심조심 줄을 잡고 이동하는 사람들. 수영에 능숙한 사람들은 아예 몸을 물속에 맡겨버린 채 이동한다. 무언가에게 몸을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재미있고 신나는 일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리라. You're a fighter. You're a fighter, huh? Typhoon. Goodbye, guys, huh? Goodbye, guys. No. 갑자기 한 사람이 계곡물 한가운데 멈춰섰다. 무언가 문제가 생긴 모양이다. 곳곳에 배치된 수상안전요원들이 즉시 출동한다.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이제 수중 트래킹은 절정을 향해 간다. 몸을 가누기 힘들 만큼 빠른 물살 속에서 험난한 암벽을 타면서 아슬아슬하게 전진한다. 마침내 마주하게 되는 악마의 난코스. 가파른 경사, 빠른 물살, 그리고 미끄러운 바위까지 올라가는 게 결코 만만치 않다.
젖먹던 힘까지 다해 올라간다는 표현이 생각난다. 그리고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자연의 선물. 보고도 믿지 못할 풍경, 사막 한가운데서 뿜어져 나오는 폭포. 나는 요르단의 불가사의를 만난다. 이 물은 도대체 어디서 와서 폭포가 되어 쏟아지는 걸까? 자연이 빚어낸 불가사의한 풍경.